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들을 위한 추천책이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호진이는 6학년 친구예요. 줄거리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면 호진이가 엄마와 아빠의 이혼 소식에, 그러니까 별 엄마랑 아빠랑 계속 싸우는 거죠. 이혼 소식에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작정 가출을 하는 건 아니고 아빠의 동생, 즉 삼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삼촌은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제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호진이가 그 삼촌이 하는 자전거 여행에 합류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린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선생님이 직접 해본 것들이 좀 있으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여기는 자전거 여행이라는 걸 타이틀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생님은 사실 운동을 하는 거 뭐든 꾸준히 하는 거가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의 포인트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전거 여행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작가님이 아마 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혹은 자전거 여행을 해보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아예 전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보면서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이야기든 사람 이야기가 중심이 되잖아요. 이 자전거를 타러 온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왕따의 기억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간 친구도 있고 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대생도 있고 또 실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아저씨도 있고 앞으로 있을 암수술을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보겠다 라는 결심으로 온 사람도 있고 또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각자 삶의 어떤 힘듦과 고통을 갖고 있지만 이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자기와 싸워보겠다는 자기의 삶과 싸워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누구나 각자의 고통이 있고 또 각자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누군가는 대단히 저 사람은 행복하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부러워 보이는 사람도 그 이면에 어떤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양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삼촌 석기, 그러니까 신석기라는 삼촌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집에서는 그러니까 말썽만 피우는 아들이었어요. 아빠는 석기 삼촌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호진이도 삼촌이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 삼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삼촌의 목표는 세계를 전 세계를 자전거로 달리는 게 삼촌의 목표예요. 호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삼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하니까 삼촌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까? 삼촌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하루에 100km씩만 가면 돼. 힘들면 50km만 가도 되고 더 힘들면 10km만 가는 거야. 멈추지만 않으면 돼. 선생님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나는 못할 거야. 그런 지레짐작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해보는 거. 그 스몰 스텝으로 전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때 그 자전거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던 기억도 떠올랐고
또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그런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여기 미시령 고개를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사실 그 미시령 고개를 차로 올라갔었어요. 가족들이랑 차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책을 보는데 그 자전거를 탔던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미시령 고개를 이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자전거로 열심히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차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책을 읽으니까 아,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또 알게 됐고 또 예전에 김민식 PD님 강연을 갔을 때 그분이 자전거를 많이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미시령 고개를 오를 때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대요. 저기 앞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갑갑하대요.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발 밑만 보고 갔대요. 그러니까 자전거 페달 밟는 발만 봤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을 가자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만 굴리자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선생님 오랫동안 내리에 남더라고요. 산티아고를 걸었을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김민식 PD님이 하신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그냥 한 걸음씩 가자. 언제 끝은 보이지 않는데 아직 가려면 뭐 5km, 10km 한참 더 남았는데 그 길을 생각하면 못 걷겠더라고요. 발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길만 걷자. 지금 한 걸음만 더 내딛자. 이런 생각으로 걸었어요.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5km를 다 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내 발걸음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내 발걸음을 보면서 그냥 뛰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뛰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힘들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것 같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나한테 자유시간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요만큼은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그냥 지금 그 앞에 것만 보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자전거 여행을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산티아고의 그 길을 열흘 동안 100km를 걸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를 미친 듯이 맞으면서 발가락은 아파 죽게 발톱이 뽑힐 것 같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나? 배낭도 메고 무거워 죽겠는데. 근데 그때도 걸을 때 이게 끝나고서 대단히 뭔가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 이 길의 끝에 진짜 뭔가 대단한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걸었던 이 경험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 그 자체가 그냥 의미 있다.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 나니까 지금도 그 길을 걸었던 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개하고 싶은 구절은 호진이도 처음에는 자전거를 그냥 삼촌의 도우미로 그 트럭을 타고 있다가 나중에는 삼촌이 호진이의 그런 소식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호진이가 힘든 그 자전거 길을 오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싸우고 있었다. 나도 싸우는 중이다. 처음에는 싸움 상대가 가지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높이 오를수록 알 수 있었다. 산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다. 나와 싸우는 거다. 내 속에 있는 나. 포기하고 싶은 나와 싸우는 거다. 어떤 곳인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산을 넘으면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선생님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끝에 뭔가 대단한 것 성취를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조금씩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쌤의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